자, 저는 이제 53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52강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네. 자, 근데 저는 한번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아예 깡통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존 자원들 46강 보면은 기존 자원들 전부 끄는 방법이 나와요. get all, get PVC, PV, secret. 이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 secret 들어가서 구브 CTL, delete, secret. 젠킨스 탭 하면 되죠. 시크릿 다 지우고 그 다음에 PV를 먼저 지우겠습니다. PV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탭만 치고 돼요. 탭만 쳐도 아 PVC를 먼저 지워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PVC를 한 다음에 왜냐면은 PVC는 뭐에 의존해요? PV에 의존하니까. 근데 PV는 또 누가 쓰고 있죠? 디플로이먼트가 쓰고 있죠. 그럼 디플로이먼트 한 다음에 여기서 또 탭을 치면 됩니다. K 탭. 그러니까 여기 디플로이먼트 여기서 D만 한 다음에 이게 나오고 여기서 또뭘 입력했는지 모르겠는데 또탭 치면 돼요. 입력을 할게요. 디플로이먼트 지우고 그다음에 더 이상 여기서 탭 쳐서 안 나오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비스 삭제하겠습니다. 서비스 슬래시 한 다음에 K 탭, K8 탭. 또 여기서는 여러분 디플로이먼트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지우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 지우는 게 나을까요? PVC 지우는 게 맞고요. 그 다음 PV 지우는 게 맞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부 CTL, get all. 그 다음에 get PVC, get PV, get secret. 46강이었죠?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먼저 지우는 순서는 지우는 순서는 이게 맞겠네요. 네, 순서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순서. 그 다음에 서비스. 다음에 뭐 지우는 게 맞을까요? 그 다음에 Secret. 시크릿 지우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PVC. 그 다음에 PV. 네,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됩니다. 다잘 지웠고요. 처음부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딱 우리는 DB만 필요하죠, DB만.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47강으로 가세요. 47강으로 가서,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걸 다 만들고서 하나하나 실행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여기 만들어 놨어요. 피브이 만들고 피브이씨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서 요거 만들고 시크릿 띄워주고 서비스 띄워주시고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 띄워주시고 그다음에 네. 지금 48강에 보면은 요 노드포트로 바꿨는데 이미 저는 노드포트로 다 바꿔놨을 거예요. 그래서 노드포트가 돼 있어서 자, kubectl get get 서비스 하면 32686 나오네요. 32686. 이거는 여러분 그 뭐라고 될까요? 여러분 각자마다 포트가 다르겠죠? 32686이에요. 32686.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면 성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됐으면은 일단 고개 돼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포트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는 32686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 DB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준비가 잘 됐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것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존에 이 폴더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51강. 51강에서는 제가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도커 허브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접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건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미 네. 이미 이런 이미지는 올라갔기 때문에 도커 허브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잘 보시면 저는 이미 여기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 프로젝트 안에 그 이미지를 빌드한 흔적이 있지만 이게 없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걸 만들어요. 만들면은 이렇게 비어져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이건데 저는 일부러 이제 쿠버네티스 좋은 게 뭐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제 여러 개 띄울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앱의 개수만큼 띄우는 거죠. 네. 이거를 나중에 5로 바꾸면 5개 띄워지고 이렇게 하면 2개 띄워지고 그 다음에 요 라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사실은 요걸 달 필요는 없어요. 달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요 밑에서 뭐 서비스 만들고 인그레스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는 구성 요소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묶어둔 형태로 그냥 라벨이란 걸 달아놨습니다. 라벨. 이게 같은 그룹이다라는 의미로 굳이 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요 라벨은. 나머지는 필수인데 요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관리 차원에서 걸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쿠버네티스에서 라벨의 앱이란 라벨이 있고 그 라벨 앱의 값이 이거인 모든 녀석들을 불러와라라고 했을 때, 네, 그한 번에 검색이 될 수가 있겠죠. 관리 측면에서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뭔지 아시죠? 나두개 띄우겠다. 이거 두 개는 똑같이 하셔야 되고 템플릿은 네, 뭔지 아시죠? 이게 파드를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컨테이너 이름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통일했고요. 이미지 이름 포트.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판단했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A네 보시면 운영 환경에서는 하나 IP, DBIP, DBPort, DBName, ID, BBAN 이거 다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
이 환경 변수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스프링 프로파일스 액티브 요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무시가 돼요. 얘가 무시가 됩니다. 여기 있어도 무시가 되고 여기 있어도 무시가 되고 여기에 뭐가 써 있어도 무시가 되고 기본적으로 얘가 우선순위가 더 커요. 이렇게 하면은 앱이 운영 모드로 띄워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서비스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서비스 이름을 이렇게 잘 정하시고 여기다가도 네 라벨 이렇게 정했네요. 그 다음에 포트 타겟 포트.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엔 제가 뭐 노드 포트나 뭐 로드 밸런서로 안 잡았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인그레스로 잡을 거기 때문에 인그레스로 네 요거는 건들지 마시고 요 이름은 그냥 뭐 만들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도메인 쓰시고 이 도메인으로 들어오면은 요 서비스로 보낸다. 요 서비스에 8080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ingress 좀 지울게요. ingress에서 얘는 hello there는 아직 안 쓰거든요, 이제. nginx ingress 이것도 현재 Kubernetes에서 서비스 중인 그 도메인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 아, 현재 얘가 접속을 하면 예, 요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현재 ingress에 이런 도메인이 물려 있구나. 보시려면은 요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LLDJ 3점 사이트. 잘 반영이 됐죠?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이러고 접속했을 때 이것처럼 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뜨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아티클에 베이스에 앱 데브 이닛 여기 보시면은 얘가 언제만 뜨게 돼 있어요? 개발 환경에서만 뜨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들어가서 DSC 아티클 해볼게요. 아이디랑 서브젝트가 있네요. 그러면은 insert into set subject 제목 1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서버 한 대가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LLDJ 3 요거를 서비스를 할 거면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있어야죠. 저는 호스트에다가 지금 요걸 해놔서 그런 거예요, 요거. 그리고 0.21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시면은, IPADDR 했을 때, ENP0S9, 요게 브릿지 통신일 건데, 요거의 IP가 요거예요. 요거라서 저는 요 IP를 쓴 거고, 아무튼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시려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브라우저가 있고 사용자가 있다 해볼게요. 이 브라우저가 뭐야? LLDJ 3. 사이트라는 도메인으로 했죠. 네. 요걸로 하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개의 컴퓨터로 갖다 해볼게요. 요 안에는 뭐가 돌고 있죠? 요 안에는 쿠버네티스가 돌고 있고요. 요 안에 뭐 돌고 있어요? 인그레스가 돌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80으로 들어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받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도메인을 이제 여러 개 받죠. 만약에 이 도메인이면은 요 서비스, 요 도메인이면 요 서비스. 인그레스는 각각 도메인에 따라서, 네, 혹은 URL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로 보낼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요거잖아요, 요거. 만약에 이 도메인으로 왔을 때, 그리고 네, 그럴 때는 요 서비스로 보내라. 요 서비스에 8080으로 보내라.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뭐가요? 뭐 있어요? 여기에는 서비스가 있죠. 바로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요거죠. 요거죠, 요거. 요거는 얘는 뭐죠? 셀렉터 앱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셀렉터는 뭐냐면은 이게 요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뭐냐, 파드한테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 앱이 있고 그 앱에 값이 요거인 녀석을 찾는 거죠. 그런 녀석이 있을까요? 구구ctl get pads owide. 더 자세히 여기 보면은 Q 눌러서 그냥 그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쭉 내리면 있어요, 라벨. 이게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서 탈이에요. 라벨. 라벨 위쪽에 나올 텐데,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앱이라는 라벨이 있고 그거의 값이 이거인 녀석 인 파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셀렉터가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벨이 앱이고 네, 그 값이 이거인 녀석을 찾는다. 근데 모든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는 파드를 찾아, 파드. 파드 중에서 앱이란 라벨을 가지고 있고 그 라벨의 값이 이거인 녀석. 그건 녀석이 몇개 존재할까요? 요거 두개 존재합니다, 두 개.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안에 파드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랜덤하게 접속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얘한테 접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한테 접속될 수 있고. 그 전에 우리 스티키 세션 기법 배웠죠? 클러스터 IP 같은 거 걸면은, 특정 회원은 계속 하나랑만 연결되도록 할수 있고요.
현재는 그런 게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F5키를 계속 누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맨 처음에 지금 예작동하고 예작동하고 이렇게 랜덤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뭘 찾죠? 요 값은 현재 DB에 들어 있잖아요. 요 값은 DB에 들어 있으니까 네. 여기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네, 서비스 하나가 있고요. 서비스 하나가 뭘 가리키고 있다? 파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것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MySQL은 여기서 돌고 있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지금 누구한테 요청한다? MySQL 서비스한테 요청합니다. 그 증거는 뭐죠? 증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세팅을 했죠.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PRODDBIP라는 환경변수의 값을 요걸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의 값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죠? 여기 이제 PROD에서 요게 뭘로 작동해요?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Kubernetes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누구예요? 이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그 서비스. 근데 얘는 지금 누굴 말하고 있죠? 얘는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근데 얘는 지금 누굴 가리키고 있죠? 요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됐어요.